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홍상생술이요? 예,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예, 다육이 농사 짓는 메아리 다육 농장입니다. 아우, 세상에. 예전에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네, 지금은 제가 들어오고 구독자님이 들어와서 구매 가능하고 오지 못하시면, 네, 문자로. 구매 가능합니다. 택배합니다. 제 홍상생술. 어머, 얘는 변이 아니에요? 변이? 그러게요. 이뻐요? 그러게. 어머, 내가 홍상생술 이만한 걸 지금 겨울 두번 나서 얼마나 해줬어요? 대품되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키웁니다. 자, 홍상생술 가격 12,000원. 맞습니다. 가격 12,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얘요? 아메스트로. 어머, 얘도 금발이 살짝 보이네. 그리고 구독자님, 제가 변이가 왔다, 금이 보인다 이런 거는 후발성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 아주 좋은 금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아메스트로 가격 2만 원. 자, 그리고 얘요, 지방시요? 어머, 세상에. 어머, 야는 또 지방시가 또 변이 왔네. 맞지요? 변이 왔잖아요, 약간.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미 이제 뿌리가 다 ING 진행 중인 아이들 가격 5만 원. 뿌리 동그라미 써 있죠? 가격 5만 원? 어머, 그래요, 그래요. 자,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2만 원. 어머, 좋습니다. 좋아요. 끝내줘요? 대단히 멋져요. 자,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독일 샴페인이 묵으니까 이쁘다. 지금은 어떡해요? 더티더티합니다. 그레이 색상이. 아유, 그럼 솔직히 말하면 썩 이쁘지 않지만 묵었을 때 뿅반합니다. 그리고 이런 군생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그 우리 메아리 다육 대표님이 애지중지 키우는 여기. 세상에, 그죠? 얘요. 얘는 호피봉랑 4만 원. 호피 방울봉랑 이그 종자로 쓰실 수 있는 아이고, 그 다음에 방울봉랑 울트라라는 뜻은 입장이 이렇게 크다 그 말입니다. 3만 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원종 호피. 예, 아까 호피는 예, 입장, 얘는 그 방울봉랑의 호피고, 얘는 원종, 방울봉랑의 호피죠. 그래서 원종 호피 6만 원. 자, 그 다음에 앙코르 4만 원. 어우,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 괜찮죠? 그 다음에 천지. 예, 괜찮아요. 소간지가 다 있어. 이렇게 멋진 소간지가 16만 원. 자, 이렇게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 자, 소간지 16만 원 맞죠? 예. 로라클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명품이 다 있어. 여기요? 메아리 다육 농장. 있네, 있어. 자, 로라클론은 10만 원. 그 다음에 얘도 로라클론. 그 다음에 타미리스 5만 원. 어우, 요즘에 타미리스 정말 작은 게 가격이 1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봤는데, 영상 찍었는데. 그죠? 자, 타미리스 5만 원, 그 다음에 스텔라 6만 원. 하나만 더 봐요. 머큐리 7만 원. 괜찮지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 요거 보고 뿅반해서 달샤벳을 10개 키웁니다. 30만 원, 달샤벳. 제가 얘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몇개 키워요? 10개. 예, 달샤벳 10개 있어요. 자, 타미리스 5만 원, 이 정도.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예,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요? 여기 메아리 다육 농장은 대품이 많아요. 왜냐면 10년 동안 농사를 많이 지어서 창을. 그래서, 어머, 세상에, 얘는 누구리야. 얘는 지금 모주로 쓸 아이이고요. 예, 우리가 살수 있는 아이 갑니다. 살수 있는 아이로 갑니다. 어머, 예, 견우, 견우. 견우 있어요. 20만 원.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프랭크 라이넬트. 어우, 진짜 멋있네. 가격이요? 10만 원. 어우, 멋있어요? 어머, 진짜 멋있어요? 자, 이 정도 사이즈. 자, 자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도감마리아 20만 원. 끝내줍니다. 역시 도감마리아는 포스가 있네. 얘는 그, 여기 메아리 다육 농장에 그 사장님이 원종 1세대, 1세대. 요즘에 나오는 교배종? 에이, 땡, 아닙니다. 교배종 아닙니다. 머리 나왔어요? 자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도감마리아 20만 원. 괜찮죠? 그 다음에 진짜 멋진 아이 얘요? 끝내줘요? 아도니스 8만 원. 어머, 얘는 거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얘요? 얘도 아도니스 8만 원. 어머 세상에, 얘는 괜찮네, 그죠? 아유 세상에, 아도니스 8만 원. 명찰이요? 잠시만요. 여기 어디 봐요? 맞죠? 아도니스 8만 원. 네, 맞아요. 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도니스 8만 원 메아리다요. 예, 어우 얘네들은 정말 포스 있는. 우리가 옥상에, 베란다에, 키핑장에 얼굴마담으로 할수 있는 아이, 진짜 대단히 포스 나는 아이, 이렇게 봐야 돼요. 포스 나는 아이는, 예, 어우, 예, 오우, 8만 원. 괜찮았죠? 어우, 대단히 멋져요? 끝내줍니다. 자, 아유, 한번더 봐요. 아도니스 8만 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사고 싶다고. 왜요? 너무 커서? 그래야지. 베란다가 포스가 있고. 아까 요 봐요. 얘는 진짜 모주라고 안 판다고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얼굴이 딱 띄잖아요, 눈에. 어휴, 세상에. 진짜 멋있네. 나는 얘가 오늘 큰일 났네. 멋있죠? 아도니스? 예,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더 가요? 유아독존 28만 원. 예. 그 다음에 얘는 15만 원, 유아독존. 예, 그 다음에 얘요, 레드 티아라. 아, 뭐 세상에, 15만 원. 예, 그, 뭐, 끝내줘. 자, 그 다음에 가시네요. 오,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가시네. 배경? 이거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자, 얘는 원종 엘리자베스 8만 원. 2두짜리죠? 예, 어우, 원종 엘리자베스.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14만 원. 끝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멋있어요. 체리콕 에보니. 예, 4만 원. 오, 4만 원, 포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조금 더 갑니다. 이렇게 멋진 포스 나는 아이들을 농사로,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메아리 다육 농장이고, 자, 요런 아이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대품 8만 원. 아까 아도니스 보셨죠? 예, 아도니스만큼이나 훌륭하고 멋진 아이들. 아우, 세상에. 얘네들 다 8만 원. 아우, 세상에. 8만 원? 예,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갑니다. 그 헤라라고. 맞아요. 지금 이제 뿌리가 이미 다 내렸어. 뿌리 다 내려요? 세상에, 아직은 뿌리가 덜 내렸네. 그리고 얘요? 뿌리 아직 덜 내렸어요? 뿌리 나네. 헤라라고 하는 아이가 6만 원. 사이즈 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슈팅스타 6만 원. 멋있다. 슈팅스타 6만 원. 괜찮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예, 지방씨.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ING. 5만 원이에요. 봐봐. 뿌리 나잖아요. 5만 원.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예, 아도니스. 얘요. 파피스 로즈. 어머, 세상에. 얘는 6만 5천 원? 예. 조금 작은 사이즈는 3만 5천 원, 조금 큰 사이즈는 6만 5천 원, 아도니스 8만 원. 얘 보러 왔어요, 얘요. 아우, 진짜 멋있다. 그죠? 이렇게 멋진 화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더폼 나죠. 아까 제가 저쪽에서 봤던 아도니스 8만 원 맞습니다. 예, 여기는 다육이 농사를 정말 많이 잘 짓고 있는 메아리 다육 농장에, 예전에는 오픈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다남 다육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관계로, 예, 구독자님이 오셔서 구매도 가능하고. 맞아요. 나는 문자로 구매 가능합니다. 메아리 다육 농장이었습니다.